페이스원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제로베이스원 지금 뭐 기자님들 위치 괜찮습니까? 네, 자 먼저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제로베이스원!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로베이스원 약 3개월 만에 시네마 파라다이스라는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컴백을 축하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해피엔딩을 응원하는 초긍정 에너지로 돌아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분씩 인사와 함께 이번에 또 컴백하는 소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왼쪽부터 갈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유빈입니다. 미니 4집으로 벌써 컴백하게 됐는데요. 1년을 함께하고 있는 제로즈에게 네 번째 보답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모든 분들의 마음을 저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지웅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웅입니다. 정말 미니 4집으로 또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또 이번 4집은 제로베이스원만의 다이나믹한 청량함은 또 물론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또 많이 담았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매튜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원의 석 매튜입니다. 저희 미니 4집을 엄청 다양하게 그리고 예쁘게 녹음을 했으니 여러분 잘 드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게 너무 기대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유진 씨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저희 이번 미니 4집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타이틀곡 굿소배드를 비롯해 다양한 영화 장르 같은 수록곡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하호 씨 인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원 장호입니다. 데뷔 2년 차가 된 제로베이스원이 시네마 파라다이스 활동을 통해 비주얼적으로나 음악적으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빈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원 성한빈입니다. 저희 제로베이스원이 1년을 지나서 어느덧 미니 4집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도 멋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에너지 많이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저희 제로베이스원이 미니 4집 정말 좋은 곡들로 컴백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리키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저희 제로베이스원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컴백을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컴백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건욱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원 박건욱입니다. 저희가 또 미니 3집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번 컴백을 통해서 또 제로즈 분들에게 좋은 에너지, 초긍정 에너지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뭐 멤버들의 소개와 함께 또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들어봤는데요. 이번 소감을 들어보니까 제로베이스원의 그 청량함, 이건 물론이고요. 다양한 장르가 담긴 앨범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층 성장한 제로베이스원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미니 4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앨범 시네마 파라다이스 티징 콘텐츠를 먼저 보고 왔는데요. 이 컨셉 자체가 아까 우리 멤버들이 말한 것처럼 뭔가 영화 같은 컨셉들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특히 그 타이틀곡 네, Good So Bad입니다. 제목부터 약간 그 양가의 감정이 느껴지는 이 노래, 어떤 곡인지 우리 하오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희의 타이틀곡 Good So Bad는 사랑에 푹 빠진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너무 좋아서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사랑의 달콤 씁쓸함을 담아봤는데요. 새드 엔딩일지라도 오히려 좋아의 마음으로 해피 엔딩을 만드는 저희 제로베이스원 표 초긍정 코믹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네,
맞아요. 초긍정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좀 영화같이 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잠시 후에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굿소배드 무대를 이제 처음으로 오늘 공개하게 될 텐데 이번 무대에서 어떤 부분을 좀 네,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한빈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번 타이틀곡을 통해서 저희 멤버들은 물론이고 보시는 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게끔 저희가 퍼포먼스를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좀 포인트로 사랑에 빠진 감정을 우주로 나는 듯한 안무로 표현을 해봐서 그 부분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무대가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좀 미리 그 포인트 되는 안무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네, 그럼 저희 멤버들 전부가 또 그 포인트 안무를 미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라이브로 노래 네네네. 부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5, 6, 7 Making me feel good one in the morning You're so bad 어떻게 나 변하게 해 It's so good 어두운 주가만을 그녀를 놓치지만 눈이 부셔 good so bad 라이브로 가는 화음이 뭐 정확하게 맞는 그죠? 예, 퍼포먼스였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또 무대에서 MR과 함께 훨씬 더 화려한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앞서 좀 보는 사람들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무대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굿소배드 무대 잠시 후에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해드릴 거고요. 포토타임을 먼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 단체 사진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지금 우리 멤버들 서 있는 위치 괜찮습니까? 네, 괜찮으시면 조금 더 붙을까요? 네, 가운데로 우리 멤버들 붙어서 중앙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즈부터 한번 중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은 조금 길게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로 베이스 원의 미니 4집 네. 첫 번째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멤버들 붙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중앙 쪽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즈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중앙 두 번째 포즈. 네, 하트를 네, 날리고 있습니다. 자, 중앙 쪽 포즈 두 번째 포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한번 포즈 지어볼까요? 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왼쪽 기자님들 첫 번째 포즈부터 가겠습니다. 네, 왼쪽 기자님들께 두 번째 포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쉼 없는 대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5세대 아이콘 제로베이스원의 미니 4집 앨범 사진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기자님들 한번 볼까요? 네, 자, 무대 오른쪽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즈 가겠습니다. 네, 자, 대세 5세대 아이돌 제로베이스원 두 번째 포즈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체 사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단체 사진 충분히 찍으셨습니까? 네, 그럼 멤버 개인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리더 한빈 씨부터 포즈를 하고요. 나머지 멤버분들은 잠시만 네, 자리를 피해주시고 네, 오른쪽으로 잠시 하수 퇴장을 했다가 멤버 한 분씩 다시 오겠습니다. 한빈 씨만 남아주세요. 제로베이스원의 리더 우리 한빈 씨입니다. 한빈 씨 위치 좋습니까? 네, 육각형 아이돌 한빈 씨 정면부터 첫 번째 포즈 가겠습니다. 리더 그리고 또 말도 잘하는 우리 MC 능력을 갖춘 금빛 한빛 네, 햇살 같은 웃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웃음까지. 자, 두 번째 포즈 바로 가겠습니다. 활시위를 한번 당겨봅니다. 전방위로 활약하고 있고 또 미래 그가 가진 탤런트를 어디까지 뽐낼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번에 왼쪽 기자님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즈 갈게요.
네, 아 금빛 미모를 뽐내고 있는 리더 한빈 씨입니다. 네, 하트. 그리고 두 번째 포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회의시까지 당겨보고요. 오른쪽 기자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기자님. 리더 한빈 군입니다. 네. 자, 상견례 프리패스상 우리 한빈 군 두 번째 포즈 갈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빈 씨. 네, 8시까지 당기면서 이렇게 개인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지용 씨 모실게요. 네, 아 무대가 꽉 찹니다. 중앙에서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첫 번째 정면 포즈 가겠습니다. 조각 같은 비주얼 우리 김지웅입니다. 멤버 김지웅 씨의 사진 촬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즈 지어보겠습니다. 만찢남 멤버 지웅 군입니다. 자, 왼쪽도 한번 볼까요? 네, 왼쪽 첫 번째 포즈. 아, 조각상 같은 모습으로 우리 지웅 씨가 첫 번째 포즈 만들어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포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웅 씨 오른쪽 기자님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포즈. 조각 같은 외모의 지웅 군입니다. 자, 두 번째 포즈 가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기자님들도 우리 지웅 군의 멋진 모습 많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지웅 군의 개인 촬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그 이어서 장하우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로베이스원의 1등으로 데뷔를 한 우리 장하우 군 정면 보고 첫 번째 포즈 지어보겠습니다. 앨범 시네마 파라다이스의 우리 개인 촬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포즈 바로 한번 보여주세요. 하우군, 우리 왼쪽 기자님들도 한번 볼까요? 네. 자, 천년돌 장하우군입니다. 네, 우리 멤버들의 사진 좀 예쁘게 찍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투비 아이돌, 황태자, 그리고 짱하우. 네. 여러 가지 그 애정어린 닉네임이 많은 장하우군이고요. 자, 포즈 바꾸면서 사진 촬영 진행했습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우군. 네, 오른쪽 기자님들도 우리 하우군 좀 잘 좀 담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다재다능한 우리 장하우군입니다. 자, 다른 포즈도 한번 지어볼까요? 네, 음악 천재 장하우군의 개별 촬영이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멤버 매튜 씨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미니 4집 앨범으로 돌아온 제로베이스원의 매튜 군입니다. 매튜 군 정면부터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매튜 군은 이제 또 웃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긍정에너지 그리고 닉네임으로 햇살 대표 인간 비타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해피바이러스 우리 매튜 군입니다. 아 밝죠? 네. 자, 왼쪽 기자님들도 한번 볼까요? 뭐 우리 멤버들이 워낙 그 포즈를 잘 바꿔가면서 사진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자, 포즈를 한번 좀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네. 아, 역시 이 밝은 에너지가 상당히 매력적인 우리 매튜군. 오른쪽 기자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매튜군, 우리 매튜군 멋있는 것 좀 담아주세요. 네. 꽃받침도 한번 보여주고요. 다른 포즈도 한번 가겠습니다. 네, 아, 매튜군 사진에 잘 담긴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테레 씨 모시겠습니다. 아,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테레 씨 중앙에 우리 기자님들 보고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주얼 메인 보컬 강아지상의 우리 테레씨 명창 강아지입니다. 포즈 한번 바꿔볼까요? 네, 두 번째 포즈. 조금은 귀여운 포즈로 우리 또 기자님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군요. 네, 예쁘게 사진이 잘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기자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테레씨. 네, 왼쪽 기자님들 우리 테레씨 사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포즈 한번 바꿔볼까요? 네. 자, 테레씨의 두 번째 포즈. 네, 활짝 웃는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오른쪽 기자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자, 포즈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즈로 가겠습니다, 테레씨. 네. 이번 미니 앨범에서도 멋진 가창력을 뽐냈던 테레씨의 개인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리키씨 모시겠습니다. 리키씨 나와주세요. 네, 마성의 남자 리키씨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 기자님들 보고 사진 촬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이런 영어 표현이 떠오릅니다. 톨 앤 핸섬. 네. 기럭지도 좋고요. 네, 정말 잘생겼습니다. 자, 포즈 한번 바꿔볼까요, 리키씨? 네. 자, 자신감 넘치는 포즈를 취해보고 있습니다, 리키씨. 자, 왼쪽 기자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러블리키. 영 앤 리치, 톨 앤 핸섬. 우리 리키씨입니다. 네. 자, 포즈 한번, 새로운 포즈 한번 가볼까요? 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또 볼에 검지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오른쪽 기자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즈 가겠습니다, 리키씨. 네, 오늘 그 삼각근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멋진 근육도 좀 담아주십시오. 리키씨, 두 번째 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로베이스원의 리키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규빈씨 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정말 귀여운 우리 규빈씨 중앙에 기자님들 보고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소통 능력이 최고인 우리 규빈씨고요, 비율이 정말 대단합니다. 또 특히나 오늘은 기자님들이 아래쪽에서 사진을 찍어주시기 때문에 원래도 좋은 비율이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비현실 넘치는 비율에 우리 규빈씨 최근에는 쇼 음악 중심의 MC까지 맡았었죠. 네, 역시 뭐 자연스럽게 포즈를 잘 바꿔주고 계십니다. 우리 왼쪽 기자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규빈씨. 네, 귀여운 그 강아지 같은 외모를 자랑하는 우리 규빈 씨의 모습 담아주고 계십니다. 포즈 한번 바꿔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른쪽 기자님들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즈. 네, 자연스럽게 두 번째 포즈로. 세 번째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규빈 씨, 네. 자, 하트도 한번 날려봅니다. 자, 시네마 파라다이스 우리 규빈 씨의 멋진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건욱 씨 만나보겠습니다. 네, 피지컬이 또 남다른 우리 건욱 씨.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포즈. 네, 중앙의 기자님들 보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우라가 남다른 우리 건욱 씨의 모습 멋지게 담아주십시오. 두 번째 포즈 가볼까요, 건욱 씨? 이렇게 그 피지컬이 좋은데 또 무대에서 또 날렵하기까지 하죠. 네. 자, 왼쪽에 기자님들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건욱 씨. 네, 노래도 좋고
춤도 잘 추는 네, 올라운더 플레이어 우리 건욱 씨입니다. 네, 포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기자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건욱 씨. 자, 우리 건욱 씨 모습 좀 멋지게 담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두 번째 포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건욱 씨. 자, 장갑을 끼고 얼굴에 하트를 한번 해보는 건욱 씨. 자, 이렇게 건욱 씨의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로베이스원의 막내 우리 유진 군을 만나보겠습니다. 유진 군, 우리 중앙의 기자님들께 한번 인사드리고 첫 번째 포즈 바로 가겠습니다. 황금 막내 한유진 군입니다. 막내지만 얕보지 마라. 아, 우리 유진 군 두 번째 포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반전미 넘치는 막내고요. 역시 우리 유진군도 인기가요의 MC를 맡았었습니다. 입담도 좋은 우리 유진군. 자, 왼쪽에 기자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왼쪽 기자님들도 우리 황금 막내 유진군 사진 멋지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즈 한번 바꿔볼까요, 유진군?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의 기자님들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황금 막내 아기 토끼 한유진 군입니다. 끼가 넘치는 막내. 자, 포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유진 군. 마지막 포즈. 네, 아, 오늘 그 멤버 중에서 가장 큰 하트를 날려봅니다. 자, 유진 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렇게 유진 씨 사진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기사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좀 진영을 좀 네, 정비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간격 괜찮습니까? 자, 기사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1, B1.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 1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뒤쪽 의자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우리 앨범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이후에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도 받아보는 시간 이어서 가져보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입니다. 8월 26일 오후 6시 제로베이스원의 네 번째 미니 앨범 시네마 파라다이스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공개가 되는데요. 자, 우리 멤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앨범명에도 느껴지듯 이번 미니 4집 시네마 파라다이스가 제목이고요. 제로베이스원만의 영화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앨범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지웅 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지웅입니다. 네, 저희 시네마 파라다이스는 다양한 인생이라는 장르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떠한 어려운 상황 배드에 놓여있더라도 결국에는 해피엔딩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제로베이스원다운 청량함과 또 에너지를 많이 많이 담아낸 앨범입니다. 또 타이틀곡 구스베드를 포함해서 각기 다른 영화를 영화의 장르를 연상시키는 7곡이 담겨져서 아주 듣는 재미가 있는 앨범이 되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멜로디가 뭐 워낙 또 청량하고 메시지가 좋기 때문에 우리 팬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뮤직비디오와 무대를 통해서 봤습니다. 굿소배드를 들어보니까 원래 우리 제로베이스원은 좀 특유의 그 청량함이 사실 자랑인데 여기에 아련함도 좀 한 스푼 끼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의 그 청량 아련의 느낌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색다라서 더 좋았습니다. 네. 우리 멤버들도 지금 뭐 무대는 선보였지만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 테레 씨한테 네. 이 곡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들어볼까 싶어요. 네, 저희 멤버들도 듣자마자 굿소배드라는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얼른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 또 이번 녹음은 이제 이번 곡은 켄진님께서 저희 곡 디렉을 맡아주셨는데
저희가 정말 디테일하게 디렉팅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보컬리스트로서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노래니까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참 말도 잘해요, 그죠? 예. 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유진 씨 혹시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네, 네. 또 굿소배드는 그 멤버들의 음색이 또 돋보이는 구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부에 매티 형의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뭔가 심장을 울리는 뭔가 매티 형만의 음색이 잘 담긴 것 같아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또 이 매튜 씨의 그 파트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시는군요. 매튜 씨 활짝 웃네요. 네. 네, 좋네요. 좋습니다. 굿소배드 뮤직비디오도 좀 인상 깊었는데 매튜 씨가 마이크 잡은 김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뮤직비디오 아까 기자님들과 함께 봤는데 좀 영화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나고 했었는데 찍으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어요? 마지막 세트 때 저희가 단체로 터널에서 이렇게 멋있게 걸어가야 됐었는데 그때 건우기를 저를 쳐다보고 그래서 저거 매튜 형 너무 멋있어 했는데 그걸 얘기하고 나서 저 푹 터졌어요. 그래서 그 멋있는 연기를 유지를 못했습니다. 네, 멤버들끼리는 사실 그렇게 멋있는 모습 보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죠? 네. 네, 맨날 그 보지 않던 모습을 또 보다 보니까 매튜 씨 또 굉장히 칭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리키 씨는 혹시 뭐 에피소드 없었습니까? 네, 뮤직비디오에 영화의 한 장면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거 찾아보시면 엄청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우산생 영상시키는 작업을 해봤는데 이제 그 우산을 쓰는 장면? 맞아요. 그 네. 명장면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 방식으로 이런 유명한 배우분들 하는 명장면 우리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임팩 있게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재미있게 참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리키 씨도 우리 뭐 기자님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늑대 유혹의 강동원 씨 명장면을 또 재해석해서 뮤직비디오에 담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팬분들이 봤을 때 또 이렇게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 뮤직비디오도 봤고 또 뭐 타이틀곡도 기자님들과 함께 들어보면서 앞서 메들리로 7곡을 쭉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역시 뭐 저처럼 또 이제 그 좀 연식이 있는 기자님들은 또 우리 그 팬분들은 아마 확 그 귀에 꽂히는 멜로디가 있었는데 그 바다라는 곡이거든요. 예,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곡이었었는데 바다를 UP의 바다를 제로베이스의 버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켰는데 제로베이스 원이 부른 바다는 좀 어떻습니까? 원곡과 어떤 그 다른 매력이 있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 여름송으로 불리는 노래를 저희가 의미 있게 리메이크를 해봤는데요. 너무 유명한 곡인 만큼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고 청량하게 소화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녹음하면서도 너무 즐거웠고 저희가 아무래도 청량 베이스 원으로 불리기도 하다 보니까 제로베이스 원과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올해는 뭐 열대야가 지금 끝나지 않고 있고 계속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딱 좋은 시기에 또 바다가 우리 팬분들을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요. 아, 제로베이스 원이 이제 데뷔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5세대 아이돌 중에 이제 2년차를 맞이한 또 아이돌이 됐는데요. 시간을 같이 이렇게 1년 넘게 같이 지내면서 멤버들 사이에 우정도 좀 깊어지고 합도 좋아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멤버들 그 어떤 우정과 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네, 저희 멤버들이 다들 착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더욱 잘 알게 되니까 사이도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치고 웃으면서 힘을 내는 편이기도 했고요. 최근에도 저희 해외 활동을 하면서 무대 모니터를 같이 보면서 제가 와 우리 진짜 합이 많이 맞춰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도 들었어요. 네. 그만큼 멤버들 사이 합도 진짜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지금 무대 위에서의 어떤 그 무대뿐만 아니라 앞서 뭐 대기실에서도 우리 멤버들끼리 너무 그 친한 모습들 제가 계속 발견을 했었는데 보기가 너무 좋다. 앞으로도 점점 더 합이 더 맞아지면 어떤 시너지를 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뭐 만 1년밖에 안 됐지만 이 멤버들이 정말 엄청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그래미 뮤지엄 무대를 다녀왔고요.
또 일본의 대형 페스티벌이죠. 서머소닉 2024에서도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이 많은 그 해외 무대에 서면서 멤버들 간의 합도 좋아지고 또 해외 팬들과의 접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살짝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까 9월에 첫 해외 투어를 이제 시작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웅씨. 아, 네. 네. 어떻습니까? 정말 해외에서도 응원해주신 많은 팬분들께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최근 이런 일정 등을 통해서 더욱 직접적으로 해외 팬분들의 응원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팬분들과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고 이런 기회 자체가 뜻깊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말 또 앞으로도 많은 제로즈 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투어를 비롯해서 더욱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건욱 씨도 뭐 해외 일정들을 뭐 최근에도 많이 소화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팬들을 만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저희가 또 감사하게도 또 첫 해외 투어를 하게 됐는데 정말 설레고 멤버 모두 정말 스케줄 후에도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기존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모습이나 또 다양한 무대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공연에 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표정에서부터 벌써 설렘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리키 씨는 어떠세요? 아, 네, 또 보이스팬의 때부터 해외를 계신 우리 제로스 분들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만날 기회가 많아져서 너무 기쁘고 네. 이제 많은 팬분들 사랑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런 상상도 못했던 기회를 얻고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요. 네, 우리 뭐 제로베이스원에게 꿈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더 많은 성과를 이루길 저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오디션 프로그램 때부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데뷔한 이후에 성공적인 행보를 이루고 있는 제로베이스원 멤버들입니다. 네. 자, 제로베이스원 그 자체가 이 성공 스토리의 그 상징이기 때문에 이번 앨범의 긍정 에너지가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로베이스원 여러분들이 긍정의 힘을 얻는 원동력이나 어떤 그 멤버들만의 힐링 포인트, 아무래도 활동하다 보면 또 힘들고 지치고 또 뭐 어떤 때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을 텐데 힐링 받는 포인트나 그런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우리 건욱 씨에게 먼저 마이크 건네볼까요? 네, 그 저의 원동력은 아무래도 제로즈 분들이랑 또 저희 드로베이스 멤버들인 것 같습니다. 또 제로즈 분들이 보내주시는 응원을 보고 들을 때 또 힘을 굉장히 얻게 되는 것 같고 또 가끔 힘들거나 지치거나 뭐 상처받을 때가 있어도 스케줄에 가서 또 멤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또 장난치고 웃다 보면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건욱 씨였고요. 우리 매튜 씨, 네,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저도 멤버들 같이 이렇게 농담도 치고 이야기할 때가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느꼈던 건 혼자 보내는 시간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새 밖에 뭐 달리기를 하든 뭐 바람을 쐬는 거가 많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네. 뭐 근데 그 매튜 씨 얼굴만 봐도 네. 긍정적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워낙 활짝 웃어가지고.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로베이스원을 보시면서 특히 여러분의 이번 앨범을 통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얻는 팬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만약 직접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던져본다면요? 네, 저희 제로베이스원도 팬분들께 정말 많은 에너지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로즈분들도 제로베이스원을 통해서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를 또 날려버리시고 또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로베이스원이 1년 동안 엄청난 성과를 이뤘는데 아직 그래도 또 갈증을 느낄 것 같거든요. 남은 2024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한빈 씨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저희 제로베이스원만의 목소리로 많이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컴백과 더불어서 투어 등등 활동하면서 멤버들이랑 우리 제로지 분들 그리고 많은 대중분들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미니 4집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 제로베이스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로베이스원의 미니 4집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토크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홍예민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테레 씨가 좀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타이틀곡 굿소베드가 그 켄지 씨 곡이잖아요. 워낙 좀 히트메이커로 유명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켄지 씨 곡이 타이틀곡이 된다고 했을 때 멤버들은 좀 어떤 기분이나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좀 기획팀 과정이나 조언해주신 부분에서 좀 기억남는 부분 있으면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해외 투어 앞두고 있는데 이제 단독 콘서트로는 해외가 처음이고 그 아레나급 투어까지 이제 진행될 예정이니까 팬들 기대가 높은 것 같아요. 조금 뭐 콘서트에 관해서 스포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나 뭐 팬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용 씨가 대답할까요? 네, 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로베이스원 김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꼭 뵙고 싶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녹음할 때 직접 디렉팅을 해주시다 보니까 뭔가 노래를 잘해야지라는 어떤 첫 번째 생각보단 되게 배울점이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켄지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계속 머릿속에 넣고 정말 나중에 녹음할 때 켄지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써먹자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고 더 앞으로 더 좋은 아티스트가 되겠다,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빈 씨도 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한빈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켄지님을 만나 뵙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어서 영광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앞으로도 제로베이스원 간의 좋은 인연이 닿기를 한다고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노래랑 목소리랑 또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좀 더 열심히 임했던 기억이 있고 또 켄지님이 디렉 주셨던 내용들을 제가 차곡차곡 적어서 저희 그 책상에 이렇게 붙여놓을 정도로 저에겐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고 녹음하는 동안 좀 힘든 내색 없이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아까 투어도 네, 투어에 관련 질문 네, 감사합니다. 장황입니다. 네, 저희도 첫 해외 투어라서 너무 설렜고 그만큼 멤버들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완벽한 무대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멤버들도 무대나 곡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내고 있고요. 살짝 알려드린다면, 스포 해준다면, 해드린다면 그동안 보지 못하셨던 곡들의 무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기존 곡들이더라도 새로운 구성이나 안무로 보여드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투어를 또 좀 다채로운 무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제로베이스원입니다. 이렇게 또 기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진행해봤고요. 우리 기자님께 더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넘겨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센 진인경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그 뮤직비디오에 유지태 씨가 나오는데 좀 나온다는 소식 듣고 어땠는지 뭐 결과물 보고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또 멤버들의 좀 표정 연기 같은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뭐 신경 쓴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좀 제로베이스원 멤버들이 좀 유독 음악방송 MC와 연이 깊더라고요. 좀 그래서 그 음악방송 MC에 이렇게 자주 발탁되는 인기 요인이나 좀 이유가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그 영화 형식으로 좀 찍어본 뮤직비디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배우 유지태 씨의 그 참여로 또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네, 어떤 멤버가 한번 네, 답변을 해볼까요? 네, 네. 저희 유지태 선배님이랑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 촬영 현장에서도 한번 뵙고 이렇게 인사도 드렸고 엄청 좋은 경험인 것 같았어요. 저희 뮤직비디오 컴티를 보면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시련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애틋한 표정을 지어보려 했는데 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렇죠. 네. 어색했지만 혼자서도 계속 연습하면서 촬영했어요. 잘 담아주셔서 이렇게 표현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또 이제 결과물이 또 잘 나왔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아까 이제 우리 MC를 하는, 특히 이제 인기가요 MC를 하는 멤버들이 워낙 많다. 그 이유가 뭐인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MC였던 우리 멤버가 직접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규빈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로 저도 음악방송 스페셜 MC를 다시 한번 맡게 됐는데요. MC를 하는 멤버들의 모습을 저도 지켜볼 때가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기도 하고 제로베이스원만의 에너지가 있어서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멤버 모두 다양한 모습으로 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기회 그리고 MC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그 많은 그 기자님들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께, 마지막 기자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갑니까? 네. 자, 우리 중앙, 네, 가운데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조선일보 하나영 기자고요. 지난 7월에 데뷔 1주년을 맞으셨는데 벌써 네 번째 앨범까지 발매하게 되셨어요. 이번에 컴백 준비하면서 데뷔 당시와 마음가짐 등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데뷔 후에 스스로나 팀으로서 성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화와 관련된 콘텐츠가 많았잖아요. 멤버들이 겪은 영화 같은 순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기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로베이스원 박건욱입니다. 네, 저희가 또 1년 사이에 감사하게도 많은 제로즈분들 그리고 케이팝 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미니 40까지 발매를 하게 됐는데요. 또 이번 컴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매번 컴백을 준비하면서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굉장히 많은데 또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고 또 아직까지도 저희가 성장할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정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제로베이스원이라는 팀 자체도 지난 1년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더 끈끈해졌고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게 되는 팀워크가 가장 크게 또 성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모든 그 기자님들께 그 질문을 다 받아봐야 하지만 이게 주어진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네. 해주신 질문 하나가 이제 답변이 안 됐군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유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뷔조가 이렇게 결성되는 과정까지의 스토리가 저는 정말 영화 같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데뷔 후 이렇게 1집, 2집, 3집, 4집까지의 과정을 정말 많은 뭔가 스토리와 많은 여정이 담겨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저는 영화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그 데뷔 이전부터 데뷔를 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영화 같은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 제로베이스원이죠. 네. 자, 우리 기자님들께 우리 제로베이스원과 우리 소속사를 대신해서 모든 질문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 마지막으로 좀 인사 드릴까요? 네. 우리 한빈 씨가 네, 테이블 앞쪽에서 대표로 좀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멤버들 같이 기자님들께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저 리더 성한빈입니다. 제가 멤버들을 대표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제로베이스원 4집 미니 앨범 쇼케이스에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제로베이스원만이 가진 초긍정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 활동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활동할 테니까 저희 제로베이스원에게 앞으로도 아낌없이 사랑 많이 많이 해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로베이스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로베이스 원의 네 번째 미니앨범.